뭐라고? 인플루언서야. 뭐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유명하면 시흥시에서 뭐 협찬 같은 거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아유, 콜하셨어요? 네. 자, 어디로 가실까요? 장현지구로 가야 합니다. 장현지구?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셔? 저는 시흥에서 20년째 살면서 네.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여현주 해맑은 소나무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 리뷰라든가 글을 좀 쓰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더 뭐 다르게 뭐 부른다고 하던데 뭐라고? 인플루언서야. 뭐? 인플루언서. 최근에 그 주변 분들한테 이제 영향력 있는 SNS 네. 운영하시는 분들 보고 인플루언서라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 이웃수는 9,000명이 좀 넘고요. 그리고 하루 방문자 수는 이제 뭐 몇천 명씩 이제 방문해 주시고 댓글 공감도 남겨주시고 그럽니다. 혹시 그 택시 타고 네. 이용 후기를 쓰시잖아. 아, 네네네. 아, 그럼 내가 잘못 써야겠네. 처음에 그러면 뭘로 시작했다고? 이제 아이 낳고 이러면서 계속 육아 블로거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육아를 쓰시나?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장현직으로 이사를 해서 인테리어에 관심을 좀 두자. 그래서 지금은 리빙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전 나름의 규칙을 두고 올리고 있어요. 오늘 그럼 올릴 건 이거 올리면 되겠는데? 아, 네. 그러려고요. 택시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래. 아, 이것도 중간중간에. 아니, 그러면 또 저 뭐 16년을 그렇게 글을 쓰시고 뭐 활동을 하셨으면은 나도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엄청 많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네. 이런 게. 네, 엄청 많으시고 또 제가 지금 이제 맘카페, 장현지구 맘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또 이번에 그 시흥시 시민주도 공모사업이라는 네, 공모사업을 하나 따냈어요. 와, 공모사업! 여기가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흥시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흥시가 좋습니다. 사람 살기 좋습니다. 그치, 그치. 뭐 이런 거 좀 알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라는 사업을 좀 장현지구에 이제 한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공모사업 따냈어요. 혹시 저 그러면은 뭐 이런 뭐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유명하면 시흥시에서 네. 뭐 협찬 같은 거 이런 거 뭐 있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없단 얘기네. 협찬은 없지만 네. 최근에 감사한 일은 너무 많이 있어요. 아, 뭐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택시 태워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택시 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아유. 작년에 저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일이 뚝 끊기니까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나라는 그 우울감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어했던 시절이 딱 지난해였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시흥시 블로그 이웃을 하니까 색을 알람이 딱 뜨는 거예요. 티흥 에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이제 뭐 극본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시에서 하는 건데 뭐 퀄리티가 거기서 거기겠지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튜브 과정이랑 극본 과정을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강좌다 할 정도로 퀄리티가 완전 대박이었어요. 이야,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이들은 뭐라 그래? 이 하는데 엄마가 일하는데. 저희 애들은 좀 제가 나갈 때마다 뭐 며칠 들어오시는 거예요? 며칠 나가세요? 이렇게 엄청 체크를 하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본 수업 들으러 가는 날에는 엄마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입니다. 작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응원해줘서 너무 뿌듯해요. 어떤 내용이 살짝 좀 19금 이래가지고 좀
그러면 혹시 거기 프로그램들이나 강좌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좀 추천해 줄 만한 강좌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주민센터만 잘 봐도 양질의 교육 과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네. 나에게 시흥시란? 아, 저에게 시흥시는 고향이에요. 네. 제가 원래 부산 출신인데 학교 졸업 대학 졸업하자마자 와서 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낯설고 그래서 얼른 이사 가야지 했는데 막상 1년 살고 3년 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져서 주변 분들에게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아이 낳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라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할 정도. 이제 시흥 명예 홍보대사. 우리 저기 이제 나가서 우리 시흥시 택시 타야지. 네. 최대한 멋진 포즈. 이야! 콜 주세요! 조장태 씨 콜 부탁드릴게요. 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이 익혀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참 멋있다라고 얘기해주는 분이 일자리도 잘 생겨주고.